안녕하세요.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7살 의뢰생분들, 신축년, 우는요. 이분들이 좀 2년, 3년 힘들으셨던 분들이 많은 띠예요. 마음이 약하시고 또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좀 있으신 띠신데요. 2021년 신축년에는 포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재도전하는 7.8기의 정신으로 사신다면 꼭한 가지 소원은 이루어지는 해입니다. 자, 이것저것 손대지 마시고 가장 절실하고 급한 거, 한 가지만 열심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39살 개해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라는 거.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성급하게 결정하지도 마시고, 두 번, 세번 생각해보고, 알아보시고, 결정을 해야 되는 행운입니다. 자, 급한 결정에 손재수가 날수 있고,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금전운은 따라줍니다. 주는데 한꺼번에 또 많은 수익을 생각하시다가 또 버리는 수전이 있으니 욕심을 버리시고 상반기에 급한 마음만 버리세요. 음력으로 6월, 7월 지나면서 재무운이 이제는 막 들어오는 그러한 해운이 되실 겁니다. 자, 51살 신해생 신축년 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하셨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좀 발복이 늦으셨던 분들이 많은 띠예요. 신축년엔 다시 한번 서서히 일어나실 수 있는 운이 열리는 해운입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 정리 잘 하셔서 한 가지만 선택하셔서 한번 해보세요. 오히려 이한 가지 일만 하시는 수익이 더 속편하고 좋으실 겁니다. 머리 아픈 두통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사고수도 좀 있으시고, 이건 조심하시라는 말이에요. 하반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시는 띠의 운기십니다. 자, 63살 기해생 신축년 운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남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보고 사시는 띠예요. 2021년도 신축년에도 구설은 조심하시고요. 새로운 것에 투자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땅에 조금이라도 투자해놓으시면 67살 이후에 덕보실 수 있는 운이 있으시니 한번 투자해보세요. 자, 지금까지 신축년 돼지띠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